안녕하세요. 자연인 마미입니다. 오늘은 담백한 야채 스파게티를 토마토 소스와 함께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된 야채는 주키니, 호박, 쓰는 거, 양송이, 버섯, 당근, 마늘, 풋고추, 쪽파, 그 다음에 브로콜리, 양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토마토 소스로 스파게티를 만들겠습니다. 면을 삶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붓고 여기 소금을 이만큼 넣어주겠습니다. 스파게티 면은 9분 동안 삶겠습니다. 중간에 저어줘서 눌어붙지 않도록 하고요. 9분 동안 여기 두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가서 삶아진다고 합니다. 옆에서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토마토 소스 넣고 야채 넣고 볶아 보겠습니다. 네, 올리브유를 두르고 일단은 마늘을 넣어주고 당근, 양파 먼저 여기 디렉션에, 이 스파게티 디렉션에 9분 동안 면을 삶으라 돼 있어서 더 삶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야채를 일단은 요리하겠습니다. 여기 토마토 소스인데 이걸 흔들어 가지고 부어주겠습니다. 타임 류
가루도 좀 뿌리고. 올릴 수 있도록 고추장 넣어서 뿌리겠습니다. 오늘은 야채로만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제 2분 있으면 면이 다 삶아지는데 이때에 브로콜리를 면 삶는 데다가 넣어서 같이 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물에 소금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함께 2분 동안 더 삶겠습니다. 이제 다 이것도 끓었고 여기 면도 다 삶아져서 이제 건져 보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이거는 쑥갓입니다. 쑥갓을 얹어서 이거로 여러 명이서 같이 쉐어하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